저희는 비대면으로 원격 수업을 하는데, 비대면 방식이 대면 방식보다 못하지 않다. 그대로 지금 페이스북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 동시에 돼요. 이 안에서.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뭐 저런 멋있는 스튜디오도 되고, 뭐 장면도 바꾸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 만드는 것부터 이제 자유롭게 하게 해놨어요. 선생님이 뭘 바꾸느냐에 따라서 다 편하게.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예. 해상도가 근데 조금 떨어진 일이. 그게 줌에서 지금 이 시간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줌에서. 아, 예. 그걸로 학생들 여기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100명이다. 100명이 쫙 들어와요, 여기에. 100명이 되면.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만 커지는데 제가 이제 여기 갤러리 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죠, 방법을. 그래서 여기서 뮤트를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매니지먼트 파티스펀트라 얘기해서 여기다가 뮤트 권한을 오디오를 다 주게 싹다 얘기해도 안 나와요. 선생님께만 나가다가. 자,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누가 손 들면 그 사람만 온시키면 그 사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커져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제 화면 나가고 저기 가는 무리가 건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다, 모니터만 세개 달면 되잖아요. 앞에다가 이제 학생 나오고, 선생님 강연하는 거, 학생들이 보는 거, 저쪽에 필요한 스위칭하고 할때 이제 파워포인트냐 뭐냐 바꿔가는 거죠. 제가 방송 하나 해도 되겠어요, 페이스북에? 부장님 얼굴 나오는데? 아니,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대로가,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방송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나가고 있죠. 페이스북을 제 계정을 키면은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도 그냥 내보내면 돼요. 지금 여기서. 유튜브도 라이브. 유튜브 연결돼 있으면 이대로 유튜브로 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냥 거기는 좀 시간 딜레이가 있죠. 유튜브, 페이스북은 뭐 1, 2초 딜레이는 있지만, 이제 이쪽에는 줌은 뭐 인터랙티브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모든 SNS 쪽에 개발된 구글 행아웃이나 스카이프나 줌이나 뭐 이게 다 그냥 함께 다 연결되게 저게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다 뭘 보이느냐. 원래 카메라였잖아요. 카메라만이 아니라 모든 게 나간다.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 문화가 지금 다뭐 어제도 뭐 YT 이런 거 보니까, 야, 이게 비대면 수업인데 질적 저하가 생겨서 나중에 학비 도로 내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대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그렇죠. 크게 나오니까 이거보다 더 대면 수업 어떻게 하겠어? 저기 있는 학생들 중에 질문하는 사람 앞으로 가져오는데, 교실에서 질문하는 사람 앞에 못 보잖아요. 비대면 수업이 아닌 이거야말로 버추얼 대면 동시 눈맞춤 수업이 되는 거예요. 10명인데 20명인데 지금 부장님은 제가 부장님한테 개인 그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를 부장님만이 아니라 이걸 보는 모든 학생이 똑같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맞춤 수업이나 이그 선생님의 제스처나 이게 아주 아주 시원하게 나가니까 이거야말로 새로운 문화가 된다 이거죠. 이게 새로운 강의 장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가 조그맣게, 뭐 이건 지금 좀 비싼 장비긴 한데, 이걸 갖춰 놓는 순간 회사에 있는 모든 정보, 파워포인트, 자료,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마케팅은 그냥 막 나오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지금 하시는 그 비즈니스에 이거를 탑재해서, 뭐 다른 건다 갖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도 이제 사람이 지금 이 책상하고 높이가 조금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가서 그냥 사람 잡고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책상에 있는 거 같잖아. 여기 지금 이게 앞에 나와서 그런데. 예? 이런 걸 버추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막 대단하게 버추얼 AR 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되고, 아름다운 공간에 만들어서 가는 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의 문화를 가진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바꾸자.
스마트폰이 하나인데 거기서 얼굴 하나만 계속 한 시간 나와봐요. 얼마나 지루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훨씬 더 부장님보다 못생겼는데 훨씬 더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에 하니까. 여기는 지금 부장님은 지금 한 100년 전에 학교 교실에 계신 거고 저는 지금 100년 후에 학교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와서 보시는 것보다 이제 그쪽에서 보시는 그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로 하고 내일 만나서는 디스커션 하잖아요. 와서 이 데모 보러 오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여기 예. 그럼 오셔가지고 내일 제가 좀 찾아뵐게요. 예. 예. 내일 제가 그 어디 뭐더라 그어 내일 어디를 가요? 저기 아, 네. 그 시간을 알려주시면 내일 편하시면 오후는 괜찮아요. 오후에 오후 몇시 정도 괜찮으세요? 아마 넉넉잡아 한 3시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3시나 네. 아무튼 4시나 근데 오후 늦게 제가 어둡게 좀 그럼 금요일날 어떨까요? 제가 금요일이 더 좋아요. 금요일날 해도. 예. 금요일 네, 그러죠. 지금 바로 금요일날 저할수 있는 게 많으니까 본격적으로 하자고요. 예. 예. 그래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예, 그럼 금요일 날 그러면 오전에 전화 한번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